역시 대단한 김순옥 작가님. 그냥 막장을 넘어선 반전의 반전 대막장으로 시청자들의 혼을 빼놓고 있습니다. 죽은 방다미의 아버지인 이휘소가 메추리로 얼굴 바꾼 건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휘소가 아니었네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12화 내내 시청자들 모두를 속인 겁니다. 대단하네요. 지금까지 메추리를 아이엠 신뢰했는데 이런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메추리 그는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빠르게 빠르게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메추리는 방다미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모네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뭐뭐일 것 같다. 수도 있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과감하게 확신에 찬 표현을 하는 건 아이엠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인 메트리가 처음에는 선역, 나중에는 악역일 거라고 알려졌었는데 역시나 그런 반전 매력, 두 얼굴 캐릭터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네요. 지금까지는 선역 이휘소인 줄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탐욕에 쩔은 한모네의 아버지, 완전 돈변태 악역으로 변신하게 될 겁니다. 뭘 믿고 이렇게 확신할까요? 2화 초반부에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5년 전 그날 한모네가 살고 있는 유기농 콩가루 집안으로 가봅니다. 한경수가 한모네한테 협박을 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고를 쳐서 합의금 주지 않으면 깜빵 가니까 돈 내놓으라고 했죠. 한모네가 그냥 깜빵 가버려 하니까 한경수의 아주 중요한 대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 원하는 대로 해줄게. 애비는 행불, 동생은 전과자. 볼만하겠다. 그때는 몰랐던 중요한 대사, 아버지는 행불. 잠깐 미뤄두고 더 중요한 다음 대사 들어보겠습니다. 돈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한이수가 한모네가 된 건지 세상에 다 불어버리겠다. 뉴스에 한이수 세 글자 치면 난리가 날 만한 과거의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는 행불, 딸은 개명. 두 가지를 조합하면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감이 잡히실 겁니다. 쐐기를 박듯 한 가지 단서가 더 추가됩니다. 한모네의 나이. 한모네는 2년을 꿇었습니다. 원래는 20살인데 2년을 꿇어서 당시 고2인 걸로 나왔죠. 그때는 미성년자 출산 논란을 의식한 제작진의 20살 설정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뜻밖에도 스토리상 개연성이 필요해서 한모네한테 2년의 공백을 만들어준 겁니다. 개연성 없이 그냥 하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한모네의 사라진 인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존속살의 소년범, 단기 인연, 소년원 송치, 아버지의 행불, 딸의 개명, 사라진 인연, 세 가지를 모두 조합하면 다음과 같은 예상이 가능합니다. 돈 내놓으라면서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한모네의 아버지, 아니 한이수의 아버지를 어느 날 어머니가 우발적으로 죽였는데 모네가 대신 뒤집어 쓴 겁니다. 감옥에 가면 언제 나올지 모를 어머니보다 자기한테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불쌍한 소녀라는 스토리가 입혀져서 비교적 짧은 형량 받는 게 더 나을 테니까. 그래서 소년범 2년 살고 나와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이수 이름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 한모네로 이름을 바꿨다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런 예상이 완전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버지는 행불. 괜히 그 대사가 나왔을 리 없고 그것만으로도 한모네의 아버지가 다시 돌아올 이유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행불이면 시체도 안 나왔다는 건데 모네가 왜 처벌받았냐. 순옥대에서 그런 논리적 물음은 금기입니다. 다미의 시체도 없어졌는데 이휘소가 살인자가 되어 있었죠. 모네가 죽였다면서 어떻게 살아서 돌아오냐. 땅속에 묻혀서 유기질 자연분해되는 장면 나온 적 없습니다. 부활 방법에 대한 논리적인 물음 또한 금기입니다. 모네가 아버지 시체를 땅에 묻었든 물에 던졌든 자기는 분명히 죽였고 행방불명 상태로 만들었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이렇게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이제부터의 메트리는 억울하게 죽은 딸 방다미의 복수를 하는 착한 아버지 이휘소가 아니라 돈에 완장한 변태 돈바라기 한모네의 아버지, 최악의 빌런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가족들을 빚더미와 지옥에 빠뜨린 인간입니다. 시간이 지나 딸인 한모네가 아이돌 스타로 성공했습니다. 보통 정도로 못된 사람이면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감사히 받아먹겠지만 최악의 빌런이 그 정도로 만족을 할까요? 방칠성 회장의 막대한 돈을 이용해서 티키타카를 한국 거대 기업으로 키우면 단순한 인생 역전을 넘어서는 인생의 빅뱅, 찬란한 역사를 새로 쓰는 겁니다. 로또 따위가 무엇이냐? 목표는 51주, 엔비디아 대주주, 앨런 머스크와 다이다이. 가정폭력범에 무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모네의 아버지가 그런 똑똑한 지능과 머리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봐온 메트리와는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선입견일 뿐 원래는 아주 똑똑했는데 도박 때문에 인생 망한 사람일 수도 있고 자식인 한모네와 한경수를 보면 돈에 대한 후각이 아주 발달되어 있으니 그 DNA를 아버지가 물려주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자식 순옥도의 자연스러운 콩가루 족보가 이미 동생이 누나를 물어뜯고 있으니 아버지가 딸을 물어뜯는 것도 당연합니다. 참고로 한경수는 한모네 동생이 맞습니다. 5년 전에 한경수는 고3, 한모네는 고2로 나왔으니 오빠가 아니냐고 하신 분도 계셨지만 한모네는 20살, 2년 꿇은 거 감안하면 둘 다 남동생이 맞습니다. 지난 후에 메트리가 너무나도 빨리 자기가 이소라고 밝혀서 모두를 깜짝 놀래켰죠. 마지막까지 정체를 숨길 줄 알았는데 너무 빠른 공개에 시청자들도 어안이 벙벙. 그가 한모네의 아버지라는 가정하에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이해됩니다. 딸을 잃은 슬픈 아버지 이휘소로 빨리빨리 연기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방다미 복수에는 관심도 없고 7명 응징에는 관심 없습니다. 오직
돈. 티키타카로 어마무시한 부자가 되는 게 목표라 성창그룹 망하게 만들고 재계 1위만 차지하면 됩니다. 중간에 강기탁이 자기 지분을 다 넘겨준다고 했을 때 왜 거절했을까요? 미션이 남았으니 벌써 받으면 안 됐던 거죠. 불쌍한 이위소 연기에서 7명 이용해 성찬 망하게 만들고 그때 강기탁 지분 뺏어와도 늦지 않습니다. 순옥도에서는 원래 탐욕에 눈 멀면 유턴 없습니다. 스타가 된 딸도 내 딸, 티키타카도 내 거. 원래의 아내와는 완전히 다른 금나이라는 여자도 얻었지만 그는 아직도 배고프기에 이런 일을 꾸미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진짜 이위소는 산소 깊은 곳 누군가 만든 사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올드보이가 따로 없네요.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듯 긴 머리에 긴 수염을 하고 벽에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열심히 적고 있었죠. 뭐하는 걸까요? 가능성은 둘 중 하나입니다. 미치지 않기 위해서거나 방회장이 복수를 위해서 데리러 올 거라는 가스라이팅 희망 고문의 몇 년째 소가 열심히 코딩 실력을 갈고 닦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희망은 없습니다. 군만두와 젓가락 기다려서 땅굴 파는 게 빠를 겁니다. 그를 가둔 후 한몬의 아버지가 자기가 이위소인 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언제 바뀌었던 걸까요? 화면 밝기를 올려보면 사설 감옥에 갇힌 이위소의 얼굴에는 화상 자국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럼 감옥에서 화상을 입은 것까지는 사실입니다. 방회장이 외부 병원으로 그를 빼내기 위해 화상을 입혔고 병원에 실려간 것까지는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성형수술이 이어지죠. 그것은 곧 전신마취를 한다는 것. 전신마취는 곧 의식을 잃는다는 것. 의사 간호사님께 나도 모르게 무슨 헛소리를 할지도 모를 수면마취와 달리 완전히 의식을 잃게 되는 전신마취.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 전신마취 후에 성형수술을 한 의사가 지금 매튜의 집에 있는 오 박사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붕대 풀리면서 매튜의 얼굴이 처음 공개됐던 그 장면, 바로 뒤에 서 있는 오 박사의 얼굴이 나왔었죠. 한몬의 아버지는 오 박사를 매수해서 성형수술 직전에 자기와 이위소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다음에 예고를 보면 병원복 입고 사악한 웃음소리를 내는 매튜리의 얼굴이 나오죠. 다음에 과거의 그 진실이 바로 밝혀지겠네요. 이를 잘 맞춰준 오 박사를 지금까지 자기 하수인으로 데리고 있는 겁니다. 민도혁한테 단순한 선망 증상이라면서 대사치는 모습이 아주 싸했는데 역시나 그랬던 거네요. 진짜 이위소는 깨어나 보니 사설 감옥, 젓가락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고 한몬의 아버지는 자기가 이위소, 더 나아가 매트리의 행세까지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잡해질 수 있지만 단순합니다. 행불됐던 한몬의 아버지가 우연히 방칠성의 모든 계획을 미리 알게 되어 이위소를 가두고 자기가 이위소가 되어 방담이의 복수에는 관심도 없고 현생에서는 꿈도 못 꿀 부와 걸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7명을 이용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심지어 자기 딸인 한몬에까지 이용합니다. 성형수술하는 김에 목소리도 바꿔주세요. 성대조공 건드려서 목소리 바꾸는 건 이 세계에서는 일도 아니죠. 얼굴과 목소리 다 바뀌었으니 딸도 자기를 못 알아봅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아내가 있죠. 윤지숙. 이번에 갑자기 윤지숙과 한나 그리고 팽이의 접점이 생겼습니다. 함께 사고를 당해서 같은 병실에 입원했는데 그새 수화를 배운 한나가 중간에서 팽이한테 말을 전달해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장면에 대한 거대한 빌드. 수년간 살을 맞대고 산 부부는 결국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과 목소리 모두가 바뀌었지만 진짜 부인인 윤지숙은 결국 그의 정체를 알게 되어 누군가에게 수화로 이 모든 사실을 알릴 겁니다. 그리고 K가 방칠성을 죽여줬을 때 한몬의 아버지로서는 베리베리 땡큐였을 겁니다. 폭발을 보며 겁나 슬픈 척 연기를 했지만 자기가 이위소가 아닌 걸 알게 될 수도 있는 방칠성이 죽어버렸으니 자기는 손도 안 대고 고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몬의 아버지가 매튜라는 관점하에 바라보면 지금까지의 모든 장면들이 신기하게도 맞아떨어집니다. 모네를 둘러싼 기자들 앞에서 한몬의 어머니가 수화로 얘기했죠. 나이 먹어 염치 없이 모네의 도움만 받았습니다. 이제 제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릴 버려 모네야. 그때 모네의 눈빛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얘기하는 건 비단 돈뿐만이 아닐 겁니다. 모네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를 죽인 죄까지 뒤집어 쓴 딸이지만 어느샌가 탐욕이 자기를 집어삼켜 이제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유턴해서 이제 착해지면 안 될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과거의 감상 따위는 집어던지고 못된 사람은 갈수록 더 못되지는 게 막장의 룰입니다. 그래서 자기랑 똑같은 일을 저지른 송지아를 한때나마 잠깐 이해하면서도 결국은 밟고 올라설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가족을 지옥에 빠뜨렸던 그 아버지가 다시 나타났다는 겁니다. 막장 중에 막장, 끝없는 탐욕의 최대 빌런 매튜리가 되어서 아버지는 행불, 그 행불됐던 아버지가 다시 나타난 거라고 저는 확신에 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틀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